이민자로서의 삶, 인종차별이 거의 없는 나라라고 해도 어려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죠. 캐나다에는 연극을 통해 우리 동포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배우가 있습니다. 배우 마키 이 씨를 이은경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. 주인공이 행복의 나라를 꿈꾸며 도착한 곳은 캐나다. 진취적인 삶을 꿈꾸며 바다를 건넜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20대 청춘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. 이 연극은 캐나다에서 2년 전 처음 무대에 올려진 슈트케이스 스토리입니다. 동포 마키 이 씨가 18년 전 꿈을 찾아 캐나다로 향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. 이 가방이요. 지금 연극 무대에서 쓰는데 진짜로 제가 처음에 여기 캐나다 올 때 가지고 온 가방이에요. 이 연극은 이민자가 많은 캐나다 밴쿠버 사회에서 한국계 이민자를 넘어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. In our schools all over British Columbia, we have a very diverse community of students and a very diverse collec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well. And so I just feel like hearing her story really speaks to what's happening in our classrooms too. 이 씨가 슈트케이스 스토리에 앞서 만든 두 작품에도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. 이 씨는 연기가 하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이민자의 한계 때문에 설 수 있는 무대가 별로 없었습니다. 현실은 외국에서 더군다나 제2외국어로 연극을 한다는 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역시 선생님들이 아, 너는 네 스스로의 기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. 계속 하고 싶으면. 그래서 연극은 계속 하고 싶고 기회는 안 주어지질 않고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아, 내가 그럼 나한테 기회를 주자. 그래서 제 자신의 작품을 쓰게 됐어요. 없던 길을 개척하며 자신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마키 씨. 연극을 통해 동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아주시면은 저로서는 아 이게 살아있기를 잘했다. 연극하기를 잘했다 하는 그런 보람이 진짜 가슴이 뿌듯하고 계속 감사해요.